야, 진정한 연기자. 그 최근에 드라마 권법남녀를 끝내시고 새롭게 뮤지컬을 또 이제 준비하셨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됐네요. 야, 제목이 뭔 줄 아세요? 몰라요. 좀 어울려. 응? 아이언 마스크. 어? 뭔가 있어 보이잖아. 아이언 마스크라면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아이언맨. 아,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. 진짜. 김병옥 선배님한테 요즘 뭐 수염 길러서 너 사극 들어가니? 그래서 아니요, 뮤지컬 합니다. 그래서 뭐 하냐? 그래서 아이언 마스크 한다 그랬더니 에이. 아, 그 로다주 나오는 거. 로다주. 아이언. 지금 아이언맨을 뮤지컬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그렇죠. 막 날아다니고 해야 돼요. 이 어떤 작품인지 사실 한민가 씨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. 많죠. 네,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아이언하면 뭐 골프채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. 그렇죠. 골프채는 아시죠? 예. 네. 그 17세기 프랑스 배경이고요. 루이 13세의 아들인 루이 14세의 관한 얘기인데 쌍둥이 예, 예. 영화로도 나왔던 작품이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동생을 그때는 왕이 두 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. 동생을 철가면을 씌워서 감옥에 가다 놓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아이고야 그래서 루이 14세가 예. 예. 그래서 제 아들을 사랑하는 여인이 크리스틴이라고 있는데 네.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온 내 아들을 한 번 더 군대를 보내서 전사를 시켜버리고 그 여자를 뺏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총사가 네. 이제 왕을 치자 그래서 역모를 일으키고 역모라고 해야 되는 반역? 네, 반역 이런 거죠 네. 뭔가 이게 그 판을 뒤집는 거죠 네.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네. 혁명이지 레볼루션 폭군이니까 그 폭군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동생을 착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네. 마스크를 벗겨서 네. 이 아이랑 바꿔치기해서 아... 그 새롭게 왕을 만들어내는 네. 이런 그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뮤지컬로 뭐 이게 사실 실제 얘기인지 픽션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섞인 것 같아요. 네. 그 디카프리오 나왔던 아이언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네네네. 그 작품을 이제 원제로 해서 그 아직 첫 공연 네. 전이시잖아요. 네, 13일날 첫 공연입니다. 이야. 9월 13일 날 굉장히 네. 연습도 많이 하셨을 것 네, 같은데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. 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분들 열심히 하는데 청년 씨 때문에 민관 씨 때문에.